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던 영주농협 조합장이 사흘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영주농협 배석태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지난 5일.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주농협이사회에서 농협법 46조 규정이 잘못됐다는 배조합장의 이의를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시킨 것입니다. 영주농협이사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배조합장이 해당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직무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이 되지 마서 난 활발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랬기는 이거는 직무대행을 또 법적 근거가 모자란다. 하지만 영주농협의 이 같은 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등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법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출근 저지 투쟁이라든가 현수막 설치 그리고 강력한 규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법에서는 개정됐지만 농협법에만 남아있어 법리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